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세요. 갑자기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형님이. 참 이걸 어떻게 풀어. 참 풀어놔야 참 그런데. 끝나는데 풀었네요. 원래 사주팔자가 본인은 일부종사도 못하는 사주고 원래는 결혼 세 번 하는 사주예요. 응? 그래서 팔자가 기구에 본인 사주는. 응? 그리고 원래 신이 몸주에 있어. 저요? 응? 원래 외가부리 양쪽에. 응? 그리고 친가는 저렇게 한량이야. 술 먹고 놀기 네, 좋아하고. 친가 쪽은 저는 다들 모르고요. 그리고 조상 위패가 거꾸로 앉아 있잖아. 그건 뭐냐면 조상을 안 받들고 있다는 거 저렇게. 맞아요, 맞아요. 응? 그래서 본인한테 풀파가 오는 거. 사주팔자가 남자 사주란 말이 원래. 아... 응? 남자 사주면 높게 됐지. 여자 사주니까 평생 눈물 흘리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응? 그리고 원래 지금 사시는 남자도 내 남자가 아니래. 뭐야, 또 고비가 온다는 거야. 저 지금 혼자. 만약에 또 만나면? 또 만나면, 또 지금 몰라. 인간 친구처럼 두 명 지내는 사람이 있어. 없어. 지금. 없어? 네, 지금은? 네, 네, 지금은 없어. 지인처럼 없어? 없어. 아예 사람 안 만나. 일부러 안 만나? 네. 본인이 차단하는 거야? 네. 왜냐면 본인은 또 만나면 또 이별이야. 저도 그게 느낌이 와요. 그래서 안 만나고 싶어요. 근데 왜 사주에 도화란 말이야. 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치고 들어와. 사람들이. 본인이 딱 거절을 하니까 지금 안 들어오는 거지. 꼬여들어요. 그렇게. 그게 신살이 있어서 그래. 사주팔자. 그러니까 이게 본인 팔자란 말이야. 그래서 어디 한법당 다니면서 원래 잘 풀어내야 돼. 신살을 풀어놓고 눌러놨어야지. 그래야지 본인 팔자가 그렇다고 무당되진 않아. 그런 건 아니죠? 네. 무당은 안 되는데 뭐 그렇다고 다 무당되면 어떻게 돼. 그건 아니란 말이야. 네. 그래서 누르고 재우고 어디 한법당을 왜 본인도 떠돌이란 말이야. 무당집을 정해놓고 가지를 못해. 네, 그러진 않아요. 응? 네. 그냥, 그러니까 어때. 네. 신이 떠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는 거야. 본인도 집이 있어야 살자. 인간들도 집이 있어야 살듯이 귀신도 머무를 곳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저한테 있는. 그렇지. 조상신이 저렇게 되었잖아. 한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먹고 놀고 즐기고 싶어해. 그래서 제가 일자리가 안 되나? 본인 일하려고 하면은 꼭 인간 사가 낀단 말이야. 네, 그게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래요. 이게 지금 4년 됐단 말이야. 네, 맞아요, 맞아요. 응? 왜냐하면 이게 조상이 나한테 치고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원래 따졌으면 지지난 달에 두 군데 어디 면접 봐서 들어갔어야 돼. 네, 맞아요. 저 원래 이렇게 안 놀거든요. 본인 놀면은 병나.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허리도 안 좋고. 네. 지금 본인 자궁도 안 좋아. 한쪽이. 아, 그래요? 까맣게 보인단 말이야. 생리 정확해? 원래 처음부터 정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원래 지은 애기 있죠? 네. 지금 셋 보인단 말이야. 응? 성도 달라. 네. 그게 팔자야. 그래서 자궁이, 자궁집은 뭐야? 칠성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 한쪽이 저렇게. 그러니까 본인 생리가 정확할 수가 없어. 이건 본인 10대 때부터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초경할 때부터. 네. 그게 본인의 칠성줄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본인이 엄마가 풀어내고 했어야지 본인이 이렇게 힘들지 않아. 응? 그러다 보니까 어때? 본인 둘째 자식도 걔도 팔자가 세단 말이야. 아들이요? 딸이 아니고 아들이요? 아들. 예민하단 말이야. 예민한 건 둘 다 예민한데. 근데 신이 접촉하는 사주가 있어. 아... 큰애는 승질이 들어온 거고 강한 거야. 네, 둘 다 강하긴 해. 응. 근데 둘째는 인간의 풍파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큰애는 뭐야 가슴 속에
억울함이 있어. 많아요. 응? 원망, 억울함, 부정적.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어때? 자꾸 삐뚤어져 나간단 말이야.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많이 나아진 거야. 응? 옛날엔 더 했어. 그렇지 않았어. 근데 본인한테 표현은 안 하는 거야. 아, 속으로만. 응. 왜냐면 문 닫고 들어가면 말이 없어. 응? 그런 적 없었어? 걔는 그렇게 심한 그런 게 없었어. 응? 그냥 끙끙 앓는 건 저도 속으로 알고 있어도. 그거죠, 왜? 엄마를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네. 응? 그걸 생각 안 하면 어떡해. 그걸 다 표출했겠지. 근데 밖에서는 그게 표출이 돼. 그걸 이제 대화를 진짜 엄마가 진짜 대화를 안 해본 거예요. 아니, 걔는 아무리 속 얘기를 저기에도 안 하고. 안 해. 네. 왜 얘기하면 자기만 누가 내 얘기를 들어서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네, 맞아요. 응? 그러니까 어때? 가슴에 저렇게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야. 나중에 폭발하면 이걸 어떻게 해. 그런 애들이, 점잖은 애들이 폭발하면 더 무서워. 응? 그러니까 애들이 나빠서 아니야. 애들은 다 착하게 그래도 컸어. 네. 응? 근데 고집들이 세서 그런 것 뿐이지. 응?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런 영향. 칠성의 둘째 같은 경우는 칠성에다 공들여서 많이 풀어줘야지 걔가 어디 나가서 인정받는 사주란 말이야. 근데 큰애는 원망이. 세상 원망, 부모 원망. 응? 자기 자신 엄마, 왜 내가 이 집에 태어나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닫은 거야, 문을. 그리고 엄마는 어쨌든 올해 동지딸 지내야지 직장문 열려고. 그럼 직장을 응? 들어가도 안 돼요? 들어가도 이제 내가 지금 이제 어디 한 군데 움직여지려고 하잖아. 또 이제 또 알아보는 데 있지 않아? 계속 알아보는 중이에요. 응, 몰라. 동지딸 돼야지 내 직장 문 열린대. 12월달. 그럼 양력 12월달 되는 거야. 그때가 돼야지. 그리고 저런 조상품 판은 재워야지. 왜 안 재워? 그래 돈을 벌어도 없어, 본인은. 네. 응? 열심히 지금까지 살았는데 어때? 남는 게 없어. 응? 그런 게서 풍파에, 그리고 본인도 열심히 살라고 하고, 본인 또한 우울증도 넘겼단 말이야, 지금. 응? 본인은 자존심 있어서 남한테 못 내세요. 그죠? 네. 응? 아닌 척 하면서도 꼭 자존심이 앞서. 응. 겉에서는 웃어. 웃고 혼자 우는 사주란 말이야, 본인도. 네. 응? 남 앞에서는 태어난 척. 내 표정 관리가 안 돼. 예. 네. 그러니까 어때? 남한테 들키는 거야, 그게 다. 그 남자 복이 없으니까 찌질이 남자들만 들어오는 거다. 그리고 본인 자존심에 굽히지를 못해, 남자한테. 왜 그러는 거야, 대체? 그게 내가 자존심이야, 자존심. 그 사주가 그 사람보다 높은 거야. 응? 못 받아. 거저 못 받는단 말이야. 알람만 웃겨서 못 받아. 그런 것들이 본인이 할 것 같았으면 벌써 잘 살았겠지. 응? 어쩔 땐 때로는 그것도 부러울 수도 있어. 남들. 이렇게 막. 자주 부러워요. 응? 저렇게 어떻게 하나 맨날 그러지. 근데 본인 해보려고도 안 돼. 좀. 여기서 아는 거. 그게 뭐야. 사람은 음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양적인 기운이 더 많은 거야. 음적인, 남자 성향이 더 많아. 그러니까 자존심에 내가 못 꺾어. 근데 여자 사주로가 태어났으면 어때? 꺾고 들어간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나는 내가 벌어먹어야 될 팔자야. 차라리 기술을 배우지. 재주를 배우고. 응? 제 상황이 옳지가 않았어. 아니, 본인 의류 같은 거 해도 괜찮아. 하고 싶어요, 지금. 응? 그런 거. 그러니까 조금 돈 모아서 차라리 그런 쪽으로다가. 왜냐면 패션 쪽으로도 괜찮단 말이야. 감각이 있어. 관심도 있고. 네. 응? 옷 입는 것도 본인이 응? 그냥 안 입어.
왜냐면 선이 예능선이 가늘단 말이야. 그러면 뭐야? 그쪽으로 다 발달이 됐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누가 잡아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네. 초년에는 살기 바빴어 그냥. 응? 원 사람하고도 진짜 12번을 맨날 본인 시집가고 얼마 안 돼서부터 살기 싫었단 말이야.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마냥 힘들었어요. 결국은 어때? 안 돼, 둘이는. 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도 본인은 어쩔 때는 지금도 누가 내 옆에서 그냥 진짜 좋은 사람 있으면 편안하게 먹고 싶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못해 그거를. 본인은 왜 나가는 사주야, 팔자가. 그리고 도화는 재워야지. 살은 눌러놨어야지. 그래야지 돈이 있지. 원래 사주에는 돈이 있어. 제 사주에는요? 원래 영업하고 사업하고. 근데 초년에 결혼해갖고 다 꺾인 거야.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늦게 시집 갔어야지. 응? 그러니까 후회하는 일들이 자꾸 많아지고. 그리고 사람하고 지금 또 벽도 더 자꾸. 네. 사람 만나기 싫어요. 여자고 남자고. 응. 그리고 가식적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보이잖아, 이게 상대가. 많이 보여요, 진짜. 촉도 강하고. 그게 뭐야? 느낌도 많고. 그게 직성이야. 귀신이 보여서가 다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 건 전혀 없는데. 없는 게 난 거지. 네. 응? 귀신을 보면은 그건 잡신이야, 우리가 볼 때 허주고. 근데 사람들이 저를 좋은 점을 악용하는 것 같은. 그럼 본인은 그리고 또 알랑방께서 옛날에 그랬으면 본인 다 퍼줬어. 지금은 퍼줄 게 없어. 그지가 돼갖고. 응? 그래서 지금 말리는 사주란 말이야, 나를. 아, 미치겠어요. 응? 왜? 구렁텅이로 모는 거란 말이야, 지금 이렇게. 언제까지 네가 정신 못 차리냐고. 응? 그리고 아빠 동기간 두 분 돌아가신 사람 있어? 제가 아빠 쪽에서 안 살아가지고. 잘 모르는구나. 그 아빠가 좀 늦동이신데요. 일찍 돌아가신 분 둘이 그 있어. 큰아버지라는 분이 왜 한참 전쟁 시절에 나가셔서 못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저렇게 망자란 말이야, 망자. 올려. 본인도 한 번씩 똘끼 있어. 나나요? 술 먹지 마라. 예, 네, 안 먹어요. 응? 예. 네, 한동안은 먹었었는데 지금은 또 안 먹어요. 그래야 또 먹기 수가 있어. 이게 내 정신을 놓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무서워서 못 먹을 수도 있어. 네네. 제가 저가 무서워서. 내가 뭔 짓을 할 것 같은. 눈 보면 살기가 있단 말이야. 이게 내 혼이 아니야. 앞에 보이는 게. 겹혀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본인하고 이렇게 겹쳐서 보여. 그래서 남자 훈련이, 남자 훈련이 둘이 앞에 겹쳐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욱하고, 나도 모르게 그냥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리고 본인은 일할 때도 마찬가지야. 위아래가 어쩔 땐 없어. 맞으면은 밀어붙여야 돼. 톡톡 쏘는 게 있어. 못 참는 건 있어요. 우리 옆에서 알랑만 웃기면 괜히 콧방귀 껴. 응? 그게 농땡이라는 게 없어, 본인은. 깨버리지 않고. 응. 그러니까 몸땡이 막 출나는 거요. 네. 그리고 왼쪽 다리부터 타고 올라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왼쪽 다리가 저리지, 저렇게. 응? 그리고 정수리 올라가니까 어때? 한 번씩 머리 아프면 무지 아프다고 할때. 네. 이제 이런 게 본인 애들이 못 느껴서 그러는 거야. 몰라서 그러는 거고. 본인도 저만 보지 않았어. 저만 봤어. 네. 응? 근데 이걸 풀어냈어야지. 나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본인은 무당을 못 믿어.
이것도 가식 같잖아. 여기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한 번씩 가보면. 그리고 고님 뒤돌아서는 콧방귀 끼고 나올 때 많아. 저렇게 보면 나도 웃겠다고. 응? 맞아. 나 못됐나 그런 생각. 못된 게 아니라 나보다 낮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를 못 보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응? 이제 보고 뭔가 좋은 대답을 해주든지 아니면 속 시원한 게 말 한마디를 해줘야 되는데 얼버무려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그냥 무슨 얘기 자세한 얘기 아니더라도 그냥 뭘 보러 왔는지 그 답만 해주는데 아예 못해. 예, 네, 그러시길래. 근데 안 뜨니까 어때? 얘긴 나가잖아. 이게 사람마다 보는 방식이 다 다른 거고 신마다 보는 방법이 다 다른 거야. 응? 그리고 나는 사주를 보고 풀지 않고 저렇게 들어. 왜? 내가 본인 일부 종사를 못하는 이유가 안 게 같이 안 들어온단 말이야. 저리 세 갈래로 들어온단 말이야. 윗대는 네 갈래야. 할매들이 많아. 응? 그리고 본인 아버지도 본인 바람 피고 많이 그랬어. 예, 저도 알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뭐야? 그 줄이야. 본인 아빠 안 닮은 것 같지? 아빠 똑같이 닮았어, 성인이. 아니, 나이 이만큼 먹어서 이제 그게 느껴져요. 싫다면 아빠 옛날에 미워했잖아. 아빠가 저를 많이 미워했으니까, 싫어했으니까. 응? 그리고 엄마는 맞았어, 아빠한테도. 네, 맞아. 응? 네, 맞아. 그걸 보니까 어때? 응? 본인 엄마 방어해 준 적도 많았어. 같이 울은 적도 있고. 아빠가 맨정신은 괜찮아. 그리고 엄마를 의심을 많이 했어. 엄마가 조금 그래도 이쁘게 생겼어. 그냥 의심을 많이 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누구랑 말만 해도 엄마는 그날로 와서 맞아야 돼, 아빠한테. 네. 그러니까 맨날 멍투성이었지, 엄마가. 머리도 깨졌어, 엄마. 아니, 죽지 않은 게 다행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아빠랑 살 수 있겠어? 본인은 벌써 튀어쳐나갔겠지. 그게 아빠도 아빠 정신이 아니었던 거야. 그럼 저처럼 그렇지. 빙의가 들은 거지 아빠는.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그거를 본인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이걸 누가 꼭 풀어주지 않고 저 원한을 풀지 않으면 또 내 대로 내려가는 거야. 네,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응? 딸 봐봐. 딸 보면 눈에 살기 있어. 무서워 한 번씩. 예, 아들보다 딸이 더 무서워요. 응? 왜? 걔는 저쪽 집 아빠랑 똑같아. 본인 남편이랑. 계속 똘끼 있는 거야. 이제 그런 게 묻어나와. 그 둘째 같은 경우는 신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감정을 건드려, 걔는. 걔는 인간한테 상처받아, 그래서. 그래서 본인도 인간한테 상처받는 거야. 저랑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이거를 풀어서 자꾸 재워줬어야지. 왜 하필 저예요? 형제간도 따로. 전 막내야. 종갓집의 막내. 대종갓집 막내. 응? 저는 목사가 꾸몄어. 그리고 다 사탄막이라고 했어. 난 우리 아빠 돌아가셔도 절하는지. 절에서 49절 지냈는데 저거 다 무슨 소용이냐고. 절 돈 벌어 처먹는다고 그랬어. 근데 내가 어쩔 수 없게 만들어, 상황을. 나도 고개 앉아서 전부를 때려줬어요. 나도 말 안 들었어. 13년을 엎어쳤단 말이야, 나를.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겨단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부담된 거지. 그래서 난 사주 안 봐. 사주대로 안, 세상이 사주대로 안 가.
사주 다녔으면 본인도 잘 살았어야지. 네, 제 사주는 그렇게 돈 많다고 그러고. 네. 왜 사주에 금이 있고, 응? 왜 사주에 토가 화가 있기 때문에, 화금이 있기 때문에 화는 뭐예요? 금을 녹인단 말이야. 그래서 본인은 토에다 묻는 거예요, 원래 사주가. 아, 맞아요. 사주로 묻는 거예요. 응? 그 풀이를 한다면 그렇죠. 응, 근데 나는 모르지. 그러니까 난 보여주는 게 안에서 숫자를 보여주고 하니까 나 아는 거야. 응? 그러니까 어때? 금을,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이 녹아버리는 거야. 돈 때문에 진짜 힘들어요. 응? 그거를 원래 저 조상을 풀어냈어야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저거 안 풀어내면 본인 평생 따라다녀. 재산은 우리 언니가 오시는데 왜 그러시는 거지? 언니 시집갔지? 네. 시집간 사람이 어떻게 제사를 모셔? 남동생이 아직 장가를 안 가서 언니가. 언니는 어디요? 결혼하셨잖아. 네. 결혼했는데 어떻게 언니가 모셔? 음식을 해서 남동생한테 갈 수는 있어. 이것 또한 잘못된 거야. 잘못은 됐는데 상황이 또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 그러려면 차라리 절에다 모시든지 아니면 이런 데다 모셔줬어야지. 그래서 안 가시나? 아버지가? 못 가지. 그래서 진옥에서 풀어서 해줘야지 가지. 응? 그리고 사진도 왜 안 태웠어? 아버지 사진요? 아예 집에 있는 거 다 태워야 돼. 원래 아버지 영정 사진. 아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응? 거지? 지금도 묻어 있잖아. 그리고 옷까지도 아직도 남아 있고 한두 가지. 그리고 무슨 남아 있어요? 무슨 시계인지. 뭐 하나 남아있는 그 물건들은 있고. 다 언니랑 남동생이 지니고 있어서 저는 잘 그러니까 그게 뜨지를 못하잖아. 그리고 아버지는 어쨌든 왼수여도 아버지야. 저랑 너무 오랫동안 안 살아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있다가 저는 그리고 아버지는 저렇게 지병이 있었는데 예 맞아요 그렇게 응? 그래서 얼굴이 새까맣게 들어온단 말이야. 병고는 풀어줘야지. 그런 거 본인... 제가 안 와요. 그러니까 점을 봐도 엉뚱하게 점을 봤으니까 그렇지. 이런 얘기 들어봤어? 전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제가 뭐 그냥 이런 중요한 얘기를 안 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원하는 핵심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왜 안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풀어내면 되는지 그것만 알려주면 될까요? 전 볼 필요도 없다고 저는. 왜 전 볼 필요가 없어?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전 볼 필요가 없으면 여길 왜 와? 아니 가는 데마다 그러시더라고요. 못 보니까 전 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지. 보지를 못하니까 보니 거를. 그래서 제가 꽃방귀를 꼈나 봐요. 뚜거 소리만 픽픽하고. 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말에는 답도 안 해주시고. 그래서 저거 저분들이 한이 되고 원이 됐으니까 자꾸 본인 주변에 맴도는 거야. 제 주변만 맴도나요? 아니지. 형제가 본인 남동생한테도 그러지. 아... 응? 그러니까 걔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착했단 말이야. 지금도 착해요. 근데 응? 착한데 뭐해? 실속이 하나도 없는데. 예, 예, 맞아요. 그런 사람들만 응. 보이고. 맨날 사람 좋다 좋다 딱 아빠야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네 퍼주기나 했었고 응 지는 맨날 굶고 네 맞아 응? 남는 건 하나도 없고 근데 언니는 잘 살 줄 알았대 아버지가 독에 빠져갖고 독한 게 아니었는데 근데 자기가 느끼기 그랬던 거야 걔가 모진 소리를 많이 했대 당신이 느끼시기 근데 옳은 말이야 그게 근데 제일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이 언니야 뭐를 저를 제가 신경 썼다는 거 아니 그 본인의 언니가 아버지를 제일 많이 신경 써줬던 게 언니라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일 밉다잖아 아버지는 왜 그럴까요? 왜? 살아있을 때 모진 소리를 많이 했거든. 바른 소리를 많이 했거든. 바른 소리를. 응? 그래서 원인은 여기서 들어오는 거야. 저 집 팔량꼴을 잘 풀어줘야지
그래야 본인도 편안하고 내 새끼들도 편안하고 내 집도 편안하고.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이제 진옥이 구슬에서 길을 갈라줘야지 저승문. 이거를 본인이 내가 볼 때는 5년 전에 했어야 돼. 왜? 본인 4년 전서부터 힘든 이유가 있어. 그때는 뭐야? 조상이 나를 엎어치는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 하는 일마다 다 안 돼. 네. 응? 그렇다고 본인이 처음 안 본 건 아니야. 그 당시에는 아예 안 보고 살았었어요. 응. 더 엎어져 봐야지.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만 두 군데 세 군데 했었어요. 어쨌든 잘 풀어서 이제 이거를 해줘야지 본인 앞길도 열리고 자식들이 열리는 거예요. 응? 내 자식들도 일부 종사 못한 거.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해가지고. 응. 이렇게. 근데 그 이유를 알았어야 돼. 왜 좀씩 엎어졌을 때 이런 데 오라고 하는 거야. 보라고. 근데 가는 제대로. 데마다 그건 본인이 못 찾아간 거지. 신이 글로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나는 빚이 8억이었어. 어떻게 내가 지금 또 어떻게. 더 엎어지기 전에 하라는 거야. 더 엎어지기 전에 뭐가 있어야지. 아직. 응? 그랬잖아. 더 그지 때. 응? 그래서 내가 자는 때가 있어. 여기 온 것도 때가 있으니까 오는 거야. 괜히 여기까지 왔겠어, 또. 응? 이 산골짜기까지. 아, 누가 날 도와주려나 하고 이게 당첨이 된 게 너무. 응. 이것도 도와주는 건데 본인이. 응. 이것도 운이야. 응? 우리 집 올라오면 요 이달이 못 봐. 아, 진짜 저 운이라고 생각했어요. 응? 웬일이니, 이게. 근데 들으라고. 알아야지, 듣고 가야지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할 거 아니야. 아, 내가 왜 힘들었는지. 응? 운은 내가 있어. 있어 이제 운이 들어올 때가 되니까 내가 동짓달 때부터 내가 또 운이 열려. 열릴 때 이것도 풀어내야지 같이 막을 거 막고 풀어낼 거 풉니다. 뭐가 어떻게 뭐 제 주위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응?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저희 집이나 외가 쪽이나 안 좋은 저기들이 되게 많아서 나도 이런 건 한번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네. 되는데. 더, 좀 더 가지 더 못해.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살아온 거죠, 저는. 그러니까. 네. 열심히 살았는데 사람이 다 봐봐요. 열심히 산다고 되는 건 아니야. 살아도 살아도 끝이 없어요, 저는. 진짜. 그래서 그때 그때 풀어야 될 거.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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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비 넘겨. 고개 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응. 그래도 본인도 사람 믿지 마라. 안 믿는 척하면서 다 믿어요. 응. 그죠? 응. 그리고 남자가 들어오면 살이 껴. 제가요? 그럼 내가 나를 망쳐. 응. 아니 평생 만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평생은 아니지. 앞으로 어쨌든 3-4년만 좀 자중해. 응, 한 3-4년만 자중했다가 나중 늦보게 걔도 남자 복 하나는 있어. 마지막 발남자 하나 구할 수는 있어. 근데 지금 구하려고 하면 없어. 근데 이때 끼면은 어거지로 끼면은 또 이별이야. 어차피 살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껴도. 응. 좀 야가지래 남자한테. 그런 수법 좀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거는 아무도 안 알려줘. 그죠. 근데 운이라는 거는 들어오면은 그 상대가 내가 이뻐져. 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 그렇게 만들 수는 있어. 그게 조상떡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인간떡 없으면 천신떡이 있든지, 응? 칠성떡이 있든지, 용신떡이 있든지. 좀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어쩔 수 없어. 지금 돈이 없으니까. 네. 방법을 찾고 싶어요, 진짜. 일단은 직장 문을 열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적게라도 돈을 들여서, 응? 50만 원만 들여서 일단 부적을 써. 취업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막을 거 막고 계획을 세워. 내가 딱 3개월 월급 타면 내가 해드리겠다는 마음 먹고 그러면 직장 문을 열어줄 거란 말이야. 응? 그게 해답이야, 지금 당장. 내가